XSFM입니다. IDWK 명예와 이윤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잔치인 시상식. 간판을 나누려 하거나 이익을 나누려 하는 수많은 개인들의 골치 아픈 이전 투구로부터 거리를 두고 충분한 신뢰도를 유지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번 주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는 노벨상의 수상, 시상, 후보 추천과 심사 등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이면에 존재할 단체의 철학도 함께 엿보고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둘째 주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246번째 그것은 알기 싫다 주말 순서를 시작합니다. XSFM의 유승균 PD입니다. 윤세민 기자가 변함없이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한국에서만 생산되는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이 있다. 아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라는 논란은 벗어나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양쪽 다 책임이 있겠죠. 아, 그렇겠죠. 추석 때 중국도 놀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추석 시즌이 다시 그리워지는 게요. 추석 시즌 내내 서울의 미세먼지 상태가 너무 괜찮았어요. 네. 늘 파란색 아니면 녹색이었어요. 네, 네. 가을인데 며칠 내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는 연휴가 끝났더니 다시 슬슬 빨갛게 됩니다. 올해 겨울은 예년보다 더 춥다고 하죠. 더 추울 때는 무슨 뜻이냐면 중국에서부터 찬 공기가 자꾸 내려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렇구나. 같이 내려오겠구나. 그러면 같이 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한 달에 하루, 한 달에 몇 시간 정도밖에 겪지 않아도 되는 그 이제 위젯에서 보면 빨간색 넘어서 보라색이 떠요. 그죠. 예. 그 보라, 그러니까 빨간색과 보라색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예. 봄이 오죠. 초미세먼지 보라색인 상황을 지금 오래 구경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남쪽에는요. 걱정이 크게 됩니다. 추석 시즌에 공기의 질을 그리워하고 있는 유승균 PD고요. 예, 잠시 후에 광고를 들으시고 북극여우님과 노벨위크에 준비한 그것은 알기 싫다 마지막 시간을 감상을 하시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반값 생리대 29데이즈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장난치지 마라.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무거운 그래픽카드 혼자 끼우다 휘어집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유해물질 무첨가. 잘 만들고 체갑. 29데이즈. 최근에 테슬라의 위기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 주문이 모자라서 파리를 날려서 힘들다는 게 아니라 주문은 차고 넘치는데 생산 수량이 너무 적어서 테슬라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그 정도로 이제 커다랗고 복잡한 제조업의 경우까지 제가 뭐 실제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제조업을 하다 보면은 생산 병목 현상이라는 게 온다고 하죠. 한다고 최선을 다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정도밖에는 못 만드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는 건데요. 이때가 되게 위험한 때죠. 29데이즈가 요즘 아주 위험합니다.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이 그 위기설의 정체를 알려드리죠. 안녕하십니까. 29데이즈의 생리대.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는데요. 네,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없습니다. 예, 정말 없어서 못 팔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못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물건을 못 만들어도 왜 이렇게 만들지를 못해요? 아니, 열심히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렇대요. 예, 네. 열심히 만들고는 있지만 정말 없어서 못 팔고 있는 XS몰에서 중형 3000팩, 네. 대형 3000팩 네, 확보했습니다. 확보했습니다. 힘듭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금 물건이 현재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빨리 못 드려요. 죄송합니다. 네, 예약 판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울제를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11월 6일까지 수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요. 네. 일단은 지금 예약 구매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기간 내에 뭐 해외 직구라도 하셔서 아, 네. 네, 급한 불이라도 좀 끄셨으면. 네. 이 뭡니까? 처음에 29데이즈 운영진 분들을 만나 뵙고 난 다음에 이분들의 걱정이 보통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신생 업체고
기술도 자기들이 직접 개발을 한 거고, 어차피 대형 업체들이 워낙에 그 점유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없을 것 같지만 그냥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루 몇 개라도 찍으면서 그냥 소금에 밥 비벼서 먹고 살아야지 하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된 거죠, 시장이. 그래서 지금 전혀 예상 못했던 문제에 전전긍긍하면서 지금 막 생산 어떻게 더하나 생산 어떻게 더하나 뛰어다니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지금 분명히 큰 시련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가는 그 자기가 스스로 살아남지 못하면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사과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빨리빨리 원하시는 만큼 물건 못 찍어내서 죄송합니다.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알기 싫거나 우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평화로운 기초교양 시간입니다. 네. 네. 이런 날도 있어야죠. 네. 왜요? 평화로운 나라 연구자와 함께하고 있거든요. 북극여우님이 117살째 노벨상 주간에 네, 저희와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북극여우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노벨상에 어제 이 시간에 노벨상 타러 가면 생기는 일, 노벨상 줄 때 생기는 일, 그리고 노벨상 타러 가서 받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말았어요. 네. 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까요? 12월 10일에 이제 수상자가 파티에 가서 수령하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아, 그죠. 네. 이게 뭐 USB를 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놈의 USB. 할리몬. USB 한동안 유행이다가 네. 요즘에는 보조 배터리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고마우니까. 네. 문제는 이제 우리 회사처럼 이렇게 그 지하철 통근자가 한 명밖에 없는 데에서는 네. 보조 배터리가 쌓여 있어요. 쓸 일이 없어가지고. 할리몬 보조 배터리. 는 못 받고요. 대신에 금메달을 받습니다. 그걸 주지 우리도. 그러니까 말이에요. 상품으로 메달을 주는데요. 아 대신에 그 금메달 모양으로 생긴 커다란 보조배터리. 왜 그 캡틴 아메리카 방패 모양 보조배터리 되게 비싸요. 네네. 팬시하고 그런 거 주면 되게 귀엽겠다. 예. 여기는 진짜 금으로 된 걸 주는데요. 호박금이라고 하더라고요. 호박금. 네. 그래서 합금으로 18금이죠. 18금으로 된 원형판에다가 24K로 된 도금을 해가지고 준대요. 그래서 메달의 지름은 66mm니까 6.6cm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게와 두께가 해당 연도의 금값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평균 175g이라고 하는데 금값이 비쌀 때는 두께가 얇아져요. 그래서 제일 얇은 게 2.4mm였고 두껍게는 거의 두 배가 되는 5.2mm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 어차피 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금값을 알긴 알 테니까 네. 금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해 노벨상의 수상자에게 수여되는 금메달의 두께를 예측할 수 있겠네요. 메달의 모양이 상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노벨상 제정 초기부터 스웨덴 주화를 제조하는 조폐국에서 이 노벨을 직접 만들어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폐공사가 2010년에 모기업인 핀란드 회사에 통합이 돼가지고 아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스웨덴의 조폐공사는 핀란드 회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 주화 만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2011년에는 노르웨이 조폐국에서 만들었는데 12년부터는 민간기업인 스펜스카 메달리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대요. 이거는 약간 MB 냄새가 나네요. 우리가 비뚤어진 걸 수 있습니다. 메달의 앞부분에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커다란 그 알프레드 노벨의 옆모습. 그 다음에 알프레드 노벨의 생물 연대가 조각이 돼 있고요. 네. 그 다음 물리화학, 생명학, 문학은 모양이 같거든요. 그래서 옆모습까지 가슴께까지 새겨진 매끈한 디자인으로 금화 같은 느낌인데요. 아주 큰 금화. 네. 뒷면은 상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주는 과학상의 경우에는 고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지혜와 미의 여신 이시스가 구름 위로 떠올라서 한쪽 팔에 풍요의 뿔이라는 걸 들고 있는데 이 풍요의 뿔이 커다란 염소뿔 안에 꽃하고 과일이 담긴 신화 속의 상징이래요. 그리고 옆에는 과학의 여신이 이시스의 머리 위에 덮인 베일을 걷어주는 모양이 그 메달의 뒷모습입니다. 그리고 메달 가장자리를 둘러서 라틴어가 쓰여 있는데 이 의미가 경지에 이른 재능이 삶을 풍요롭게 하나니 이런 뜻이래요. 네, 이 문구가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 아이네이드 6권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이 아이네이드가 일리아드 아시죠? 네. 일리아드에 이어서 이렇게 몰락하는 트로이의 백성들을 다스린 인물로 예언되었던 비너스의 아들
아이네이아스가 신의 인도하에 새로운 문명국인 로마를 건설하는 과정이래요. 신화 같은 거죠. 아, 이거는 뭐 전혀 숨김없이 순수한 엘리트주의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근데 이 책이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그다음 CNN의 창업주인 테드 터너가 삶에 영감을 준 책이라고 극찬한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 문구가 둘레에 새겨져 있고 그 두 여신 그림 아래는 수상자 이름, 그다음에 스웨덴 왕립 한림원의 줄임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평화상하고 경제학상은 모양이 조금 달라요. 아, 그래요? 경제학상에는 수상자의 이름을 메달 테두리에 새겨주고. 아, 좀 더 요즘 만들어진 상이다 보니까 이게 나름 더 요즘 트렌드죠. 네. 그다음에 알프레드 노벨의 옆모습도 다른 메달보다 좀 크게 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목까지만 나옵니다. 가슴까지 안 나오고. 아, 더 대두예요? 왜일까? 그 목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가슴까지 해서 얼굴이 작게 나오는데 바스트샷이었는데 네, 여기 네. 목까지 해서 지금 효수샷으로 네. 그 진짜 댕강 좀 그렇게 있어서 좀 그렇긴 해요. 아, 수급상. 아, 근데 또 그렇게 다르게 한 거는 이게 스피노프라는 걸 강조하는 거기도 하겠네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평화상 같은 경우에도 재질이 좀 다른데 테두리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연도를 새겨놨는데 그 디자인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뒷면에는 세 명의 남자가 어깨에 손을 두르고 있는 모양인데요. 인류의 평화와 우애를 위해라는 라틴어가 아래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노르웨이 조폐국에서 만들어요. 네. 경제학상 경우에는 노벨이 지정했던 영역 이후에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까지 자른 얼굴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 엇갈리게 교차한 풍요의 뿔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빙 둘러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의 명칭 스웨덴 중앙은행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며 이렇게 써 있고 또 이 상의 뒷면에는 그 여신이나 이런 거 대신에 북극성이 있고요. 북극성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아래 양옆으로 왕관 모양 스웨덴 왕립 한림원의 표시라고 합니다. 왕관 모양? 네. 그리고 메달 자체도 귀하지만 금이 상당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스웨덴의 노벨상의 메달은 도난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럼요.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 제가 신나서 맨날 보는 라스베가스 전당포 프로그램 있잖아요. 누군가는 진짜 메달을 팔고 사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그래서 금고에 보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수상자 중에. 그다음 2차 대전 동안에는 헝가리 화학자 게오르게 데 에베시라는 사람이 받았는데 메달을 녹여서 보관을 했었대요. 왜일까요? 나치가 압수해 갈까 봐.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그걸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 복원하려면은 저 틀이 있는 스웨덴에 갖다 주 노르웨이에 갖다 주든지 해야 되겠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에이, 이 정도 하는 사람 많겠죠. 근데 진짜 노벨상 금메달인데 다시 주조했더니 짭 같으면 안 되잖아. 그 막 뭐 저 점프맨이 작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 점프맨이 노벨이죠 노벨. 네. 노벨 코가 막 더 낮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상장도 있어요. 그래서 상장. 네, 스웨덴 왕이 직접 주는데 상장마다 수여 기간별로 디자인이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유로 상을 받는다. 무엇에 대해 그 공헌한 이유. 네, 그런 공헌 내용이 담겨 있고요. 아, 그건 그렇고 올해 돈은 얼마나 받습니까? 네, 상금이요. 2017년 기준으로 사실 올랐더라고요. 올해는 900만 스웨디시 크로나 이제 12.7억 가량을 받는데 12억 7천만 원을 받는데 아, 작년보다 많이 오른 거예요? 작년에 800만 크로나였거든요. 이자 수익이 상당했네요. 그러니까 한해 동안. 네, 그렇죠. 상금의 액수가 매년 노벨 재단의 운영 수익에 따라 정해지는데 80년대에는 88만 스웨디시 크로나였어요. 그래서 한화로 4억 정도였거든요. 네, 이게 계속 오르다가 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2009년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천만 스위치 크로나였으니까 당시 환율로 15억. 그래서 2012년까지 천만이었다가 2012년에 800만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800만 스위치 크로나였는데 올해 900만으로 올랐네요. 아, 내가 정말 확실히 뭐 내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야. 확실히 노벨상을 받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어느 해에 받느냐에 되게 주목하겠네요. 아인슈타인은 아니었죠. 아,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수상자가 둘이면 2등분하고, 셋이면, 뭐, 3등분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한 사람한테 50%를 주고, 나머지가 25%씩 갖기도 하고, 2015년 노벨 생리학상 같은 경우에는, 추요요는 말라리아로 받았고, 나머지 두 사람이 다른 걸로 해서 공동수상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걸 둘로 나눠서 25, 25, 50, 이런 식으로. 연구팀이 저쪽에는 두 명이고, 이쪽에는 한 명이면은. 네, 공동수상이라도.
그래서 세 사람 이상은 공동 수상하지 않고요. 그다음 시상식에서는 돈다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금의 액수가 쓰여진 증서, 크지 않은 작은 증서를 줍니다. 아주 크면 귀여울 텐데. 돈다발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그걸 바로 슈프림 그 건에 끼워가지고 시상식장에서 쏘고 이렇게. 아 근데 그러려면은 그 동전으로. 근데 그런 식으로 자랑하고 싶으면 동전으로 카트 끌어와야죠. 꽉 채워가지고. 수상자가 상금의 사용 용도를 밝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연구기금으로 쓴다고 합니다. 안 그런 사람들도 많겠죠? 네. 평화상 같은 경우에는 상에 따라서 좀 느낌이 다 달라요.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2012년에 유럽연합이 수상을 했을 때는 수상에게 매칭 펀드를 해서 두 배로 유니세프를 통해서 난민 어린이 지원금으로 내놨고요. 바락 오바마도 참전용사기금, 네. 장학금, 그다음 IT 지진구호기금으로 보냈고요. 그다음 99년에 의학상 수상자인 킨터 블로벨이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이었는데 어렸을 때 드레스덴 교회, 자기가 교회가 폭격으로 파괴된 것이 마음이 아팠었대요. 그래서 드레스덴 교회 재건기금으로 내놨고요. 부동산을 산 사람도 있고 아까 아인슈타인의 부인 같은 경우는 이 돈으로 부동산을 샀죠. 그리고 뭐 오토바이를 산 사람도 있고 요트를 산 사람도 있고요. 원래 위자료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보통 위자료는 투자를 하는 데 쓰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상별로 느낌이 좀 다른 게 이렇게 경제학상 탄 사람 중에는 뭐 이렇게 쓴 사람이 많고 평화상 탄 사람 중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데 제가 스웨덴에 학교를 다닐 때 저희 학교가 노벨 렉처를 하는 학교였어요. 네. 아까 수상자들이 패드. 이제 와서 강연을 하는 학교였는데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당시에 탔던 분이 반지가 정말 엄청 큰 보석 반지를 끼고 아, 크로마츠 무슨 해병대 반지, 해병대 반지 같은 거 있죠. 근데 네. 진짜로 강연을 하는데 손짓을 이렇게 하면 눈이 친구랑 눈부시다고 이러면서 저 반지 보여주려고 손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누가 가만있어 봐요. 누가 노벨상을 타는 투 체인즈? 그랬었고 또 반면에 뭐 물리학상 같은 경우는 진짜 수상자인지 모를 정도로 후주근한 분들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상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하. 네, 해밍웨이 같은 경우에는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고 돈이 없어져 버렸다고. 돈 모르는 사람들은 참 그렇게 쓰죠 돈을. 그렇죠. 문과생들은 보통 그게 항상 궁금하죠. 네. 가장 생산적인 사람이 퀴리 부인 마리 퀴리입니다. 이거를 연구기금으로 투자를 해갖고 두 번째 노벨상을 탔죠. 아 노벨상 받은 상금으로 노벨상을 또 타기. 그쵸. 그러니까 그 저 퀴리 부인의 부부는 공동 수상을 했으나 받는 거는 25%씩 받았다고 말할 수 없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딸도 그리고, 받았잖아요. 네. 통으로 받아서, 그래서 딸도 받았죠. 통으로 받아서 다 연구에 썼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노벨상을 총 915명이 받았습니다. 916명이네요. 6명이네요. 네. 네. 그래서 총 27개 단체와 889명의 개인이 받았고요. 중복 선정까지 포함을 하면 885명, 24개의 조직. 여러 차례 수상을 한 사람이나 단체가 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자. 앙리 디낭, 이 첫 번째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는데 이 적십자는 세 번 탔어요. 그다음에 라이너스 플링 아까 말씀하셨죠? 두 번 수상했고. 네, 공동 수상. 아, 네. 예, 공동 수상 없이 유일하게 단독 수상으로 두 번 수상한 사람이죠. 경제적으로 셌네. 아, 물론 한 번은 평화상이었으니까 가오상 자기가 먹진 않았겠습니다만. 네. 그다음에 UN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도 두 차례 수상을 했고요. 네, UNHCR. 네, 그다음에 존 바딘, 프레드릭 생어 뭐 이런 사람이 탔다고 합니다. 퀴리 부인은 두 번 수상하긴 했지만 커플 수상, 남편과 커플 수상한 걸로도 알려져 있고 딸도 탔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노벨 패밀리가 됐죠. 2014년에도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고요. 그다음에 부부가 공동 수상이 아니라 각기 다른 분야에서 수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군나르 미르달, 알바 미르달 이 사람은 각각 노벨상을 탔는데 1930년대 유명한 사회과학자이자 스웨덴 복지정책을 뒷받침한 실증 연구물을 내놓은 학자가 군나르 미르달이에요. 그래서 미르달은 74년에 경제학상을 받았고 알바 미르달은 유엔 사무국장, 사회국장으로 제네바 군축회담에서 핵포기 선언을 이끌어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핵확산 방지 노력을 해서 1982년에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아까 저 퀴리 부부에 대해서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월드 엘리트들의 자식은 기분이 어떨까 싶긴 하네요. 그러게요. 근데 또 받았잖아요.
네. 네. 이쪽은 굉장히 좋은 경우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알바미르다라고 군나르미르다는 자식이 부모와 의절을 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기를 잘 돌보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다 살아있지만 부모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걱정되더라고 이렇게 아까 이렇게 얘기 듣는데 그럴 것 같았어 냄새가. 노벨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노벨은 자기는 결국 뭐 죽음의 상인으로 기억되지 않기 위해서 노벨상을 제정을 했지만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조국인 스웨덴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 버렸어요? 네. 상금이야 어마어마하지만 스웨덴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전 세계 가장 앞선 연구물을 받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 이 생각을 왜 못했죠? 노벨상 후보로 추천하기 위해서 매년 이제 9월에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대학 또는 뛰어난 연구팀에다가 후보를 추천해달라 이렇게 해서 보내면 거기서 무슨 연구를 누가 얼만큼 진행했는지 어떤 공헌을 했는지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이런 자료를 보내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명예와 권위를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어떤 양아치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집안에 뭐 누군가가 암수술을 큰 걸 받아야 되는데 보험이 하나도 안 돼. 그 목돈이 필요해. 네. 뭐 누가 뭐 저 납치당해서 자식이 그런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상의 권위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지 않았을 경우 지난 117년간 얼마나 흐트러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이 외부에서 볼 때 상의 권위가 지켜지고 있을 경우에는 스웨덴에 돌아오는 이익이란 스웨덴이 쓰는 돈하고는 비교도 안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고급의 아카이브를 유지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그래서 재단은 아까 수상 과정에 전혀 관여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운영만 하는 거고 이 상을 실제로 후보를 받아서 연금으로 분석하고 이런 거는 노벨이 지정을 했잖아요. 각 연구단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는 정말 유명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의학에 있어서 뛰어난 연구물을 카롤린스카 의대 연구진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는 게 많은데 앉은 자리에서 그걸 받아볼 수 있는 그 기관이 된 거고 물리학하고 화학도 스웨덴 할리먼이면 그 학자들이 연구물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기관과 아카데미의 전 세계의 논문이 막 앞다투어 몰려드는 거네요. 그렇죠. 아마 그러니까 면세해주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공헌하는데 세금 안 내도 돼. 이렇게 해주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그래서 스웨덴의 이제 문학은 스톡홀름 아카데미에서 하니까 이 심사위원으로 주요 대학의 해당 분야 교수가 다 포진해 있다 보니까 각 심사기관은 그 분야의 연구기관이니까 선정하는 수고를 한다고 해도 그걸 감안해도 얻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겠죠. 그 15년에 거기 그 생리학상 발표한 그 다음 며칠 있다가 10월 9일에 노벨 평화상을 발표했는데 그때 노벨 박물관에 갔었거든요. 아, 북극여우님이요? 네. 네. 그 박물관에서는 이제 이거를 생중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노벨 위크라는 느낌이 드는 게 곳곳에서 학교면 이 학교에서도 그 해당 학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하면서 과학자들이 막 모여서 보는 거예요. 이번에 누가 되겠지, 뭐. 그리고 아, 그 투표 방송, 개표 방송처럼. 네, 그렇죠. 그리고 막 서로 박수 치고 뭐 해당 나라의 사람이 그 학생 중에 있으면 축하해주고 분위기 되게 좋아요. 그 박물관에서는 평화상 을 지켜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왔었고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웁살라 대학 평화 분쟁학과 교수가 수상자가 이런 이유로 수상을 했고 이 나라의 상황이 어떻고 이러면서 질문도 받고 뭐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스톡홀름에 가실 일이 있으면 노벨 박물관에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의 애장품이 이렇게 전시돼 있어요. 그리고 유일한 한국인 수상자 김대중 전 대통령 유품도 있고 또 한국인이 많이 오는지 안내책자 중에 한국어로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면 재밌는 게 많은데 제가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구역은 이 수상자들이 초상화방이 있어요. 그래서 해리포터 영화 보면은 초상화들이 걸려있는데 거기서 막 하품도 하고 눈도 깜빡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런가요? 여기도? 네. 거기도 이렇게. 움직여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전자로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강연도 하기도 하고 눈도 깜빡거리고 하품도 하고 딱 그 해리포터의 초상화방 우와. 같은 게 수상자들로 된 초상화방이 있어요. 오, 그냥 홀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동영상이구나. 네. 그래서 거긴 한번 꼭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이들도 얼마 전에 그 고흐 전시회 갔었는데 그 막 방에다 커다랗게 프로젝터로 고흐 그림을 뿌리고 그게 막 바람에 따라 흔들리더라고 나무 같은 게 네네 네, 그런 거네요. 네 여기도 그래요. 그래서 막 커튼도 흔들리고 아 그리고 여기서 아이스크림 팔거든요. 노벨 아이스크림. 그래서 노벨 그 금메달로 된 초콜릿이 들어있는 노벨 아이스크림도 꼭 드시기 바랍니다. 노벨로 만든 건 아니죠? 네 무슨 소리예요?
이제 수상자 발표한 네.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노벨 생리학상 노벨 위원인 마리아 마수치 교수랑 얘기를 계속 나눴어요. 네. 그러면서 아까 평화상이나 문학상도 그렇지만 과학상에서도 노벨상은 어떤 사회적인 아니면 인류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귀중한 연구가 있지만 2015년도 수상한 기생충 감염과 말라리아는 특히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끼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연구는 피해 규모에 비해서 연구가 활발하질 않아요. 아, 그렇죠. 돈 안 되거든요. 네, 돈이 안 되죠. 부자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병이라던가 그런 연구는 연구기금이 활발하지만 이런 쪽은 돈이 안 되니까 연구가 그러니까 활발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모기의 위험성하고 제3세계에서 느끼는 모기의 위험성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럼요. 네. 그래서 이번 2015년 수상 같은 경우에는 인류에게 공헌한 연구의 상을 주라는 노벨상의 취지를 살려서 이쪽 분야의 연구를 격려하기 위한 의미도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 아, 네. 위원의 위원이 그런 말을 했다. 네. 그래서 노벨상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 내가 타야겠다 싶은 분들은 돈 되는 쪽보다 인류애를 좀 더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연구들. 네. 네. 그 비단 상을 목표로 두고 그런 연구를 하시기보다는 정말로 인류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뭐요? 모기를 멸종시킬 수 있는 연구가 실제로 전 세계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과연 멸종을 시켜도 되는가에 대한 논의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하니까. 네네. 근데 이제 뭐 일각에서는 멸종을 시켜도 된다. 뭐 일각에서 나에다 수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 막 이러는데 혹시나 누가 멸종을 시킨다면 그럼 뭐 왜요? 노벨상을 탈까 하세요?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참새가 늘어난다고. 그러니까요. 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노벨위크 주간의 이야기였습니다. 바퀴벌레를 멸종시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고 싶지만. 네. 저는 인류보단 바퀴벌레의 편이기 때문에 예 절대 못 없앤다. 애 한 표. 전에 이전에 그린피스 의장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분이 자기가 정말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 그랬더니 연구소를 세우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연구는 재벌이나 어떤 기업이 연구기금을 대는 방향으로 연구 방향이 설정되는데 정말 그렇지 않고 그런 정말 필요한 연구를 하는 곳 그다음에 위험성 같은 거 있잖아요. 만약에 담배의 위험성을 하는 연구는 전부 다 필립 모리스가 돈을 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게 소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알프레드 노벨이 진행한 것은 아니고 알프레드 노벨의 사후에 그가 주도했던 사업과 개발품, 발명품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기업,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100년, 200년을 바라보고 만들어 놓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네. 그런 얘기 합니다. 그, 대게를 만드는 사람들은 보통 욕을 먹는데. 대게요? 대게를 만든 건 대게 부모 대게고요. 네. 그건 뭐냐, 포항 위쪽에 가면 많이 계신데. 네. 그분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옆으로 가시니까 귀로 네. 흘려 들으시고. 그, 길게 보고 진행해야 되는 큰 사업을 만드는 사람들은 짧은 시간으로 타이밍을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욕을 참 많이 먹어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 문제가 있을 때가 많으니까. 네. 주변 사람들이 욕을 먹어도 그냥 저 귀를 닫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업이 돌아가는 원칙을 세워놓는 문제라는 거죠. 네. 네. 첨단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으로부터의 입김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것인가? 국제 정치 무대의 강자들의 입김으로부터는 또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러지 못했을 때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았겠지만 그 원칙을 지키고 있었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듭니다. 사이언스지의 황속 사태 같은 게 떠오르면서 말이죠. 아, 그러네요. 네. 공익을 지켜야 되는 존재들이 되게 많은데 예,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네.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것은 이제 그 제가 얘기한 대로 USB라든가 그 저 보조 배터리 같은 걸 만들어도 좋을 텐데 네. 관련 사업이라고는 프랜차이즈화 되지 않은 고기 가야 먹을 수 있는 노벨상 아이스크림 하나 있다. 그렇죠. 그 마초콜릿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먹었잖아요.
뭘, 아, 그, 저, 문재인 대통령 집에 쌓여 있는 거요. 아, 그래. 네. 이게 초콜릿 까면 금화. 네. 아니, 이제 초콜릿을 까면 금화가 있는 게 아니지. 우와. 개민수 아니야, 그럼. 금화를 까면 초콜릿이 있는 거. 네. 그런 거 하나쯤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아, 네. 그니까요. 그 이상의 수익 사업은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네. 노벨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 주 동안 들려주셨던 북극여우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언제 보죠? 내년에? 내년에? 좋습니다. 예. 하긴 또 종종 취재가 아니더라도 절반 취재 삼아 밖에 나가기도 하시잖아요? 네. 또 곧 뵐날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북극여우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익도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용산에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 전문가지 내 컴퓨팅 환경까지 전문가는 아니니까 문의하실 때 저희를 신뢰하지 않는 고객들도 많이 만나 뵙습니다. 하지만 업무, 학습, 게임을 하실 때 당신이 느끼실 답답함과 어려움은 알고 보면 CPU와 쿨러의 궁합, CPU와 메인보드의 상성, 램 셀 레벨, 내장 사운드 카드의 드라이버 버전 등에 따라 나타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팬 쿨러를 뒤집어 끼웠는데 아무도 모르고 몇 년이 흘렀을지도요. 011-892-5568로 전화 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이경식 사장은 춤추는 램값을 잡는 문제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는 경제학자가 있다면 노벨 경제학상을 주고 싶어 할 겁니다. 평화상을 네. 주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인상과 평화상. 예. 아카이브 시간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1908년, 1998년이 아닙니다. 네. 1908년 10월 14일. 오늘이네요. 네. 시카고 컵스가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일처럼 떠오른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중에 살아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더라고요. 좀 계시겠죠. 네. 좀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작년에. 네. 108년 만에 세 번째 우승을 했죠. 순실 4년에. 그 외에 네.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농담 자주 하잖아요. 이번에 우승할 때까지 그 사이에 일어난 일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네. 뭐 삐삐가 발명됐고 이런 얘기하는데 이 시카고 컵스 같은 경우에는 뭐 1차 대전이 시작됐다 끝나고 2차 대전이 시작됐다 끝나고 냉전이 시작됐다 끝났다. 네. 인간이 달에 갔다 왔다. 맞습니다. 무슨 나라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네. 고종, 순종, 철종, 뭐 순실, 최수종 다 지나갔어요. 네. 저희가 지금 디비전 시리즈가 끝난 정도의 시점이라 가지고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시카고 컵스는 올해도 우승을 할 수 있어요? 네. 여튼 지금까지는 그래요. 근데 이게 또 남의 일이라고 웃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콕 찌르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1992년 10월 14일. 네. 롯데 자이언츠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했습니다. 아, 저 이때 기억납니다. 이 다음 우승은 기억이 안 나시죠? 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청보와 태평양의 팬이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 두 구단이 원래부터 팀이 무력해서 그런가 팬 서비스를 잘 못했어요. 팬 서비스 잘하는 구단은 전국구 구단, MBC, 해태, 롯데 이런 팀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국민학교 말년이니까 국민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해볼 만한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하다가 그 어린이 팬클럽에 가입해보자. 아, 그때는 완전 로망이었죠. 네. 근데 그때 가격 대비 제일 괜찮았던 게 롯데였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스윙보트를 한번 휘둘러봐? 그래가지고 그런 거 들게 해달라고 엄마 아빠한테 쫄랐더니 엄마 아빠의 답변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뭘 하는지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넌 태평양 팬이잖아. 네, 알겠습니다. 접었죠.
아니 근데 그러면 태평양을 들게 해주던가. 태평양 그런 거 안 했어요. 없었어요? 그런 거 안 했어요. 어린 야구단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그리고 또 저 자켓은 저 뭐냐 저지는 또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사 입기도 싫었어. 빙그레는 있었는데. 여튼 그래서 아 아쉽네 생각했던 때 우승을 해버렸어요 롯데가. 그래서 시카고 컵사 마찬가지로 지금 시리즈가 지금 아 아니다 녹음하는 동안 시리즈가 끝났겠네요. 그쵸. 저희는 모르는 걸 저희는 여러분. 모르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롯데가 네. 올라갔는 거 아닌가. 예, 롯데는 올해도 우승할 수 있거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14일 네. 하라는 우승은 안 하고 롯데타워를 개장했어요. 아, 네. 제2롯데월드를 열었습니다. 네. 네. 실제로 그 송파구나 저 성남에 사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 창문 열면 아직도 깜짝깜짝 놀란다고 하죠. 네, 맞아요. 저게 뭐야. 저는 이제 한강라인을 타고 자전거를 자주 타잖아요. 네. 등대예요. 맞아요. 거리를 가늠하고 위치를 가늠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네, 네. 북한산에 올라가서도 보이니까요. 아, 그게 벌써 3년 됐군요. 네. 예, 예, 예. 올해 만약에 롯데가 우승을 한다면 또 그 건물에 무슨 치장이 될지. 그죠. 예.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뭘 치장해놓으면 참 배기 싫거든요, 그 건물. 여튼. 그리고 2015년 10월 14일입니다. 2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서울 자전거 따릉이의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나고 15일부터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되게 오래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시스템의 자전거가 운영된 건 2년밖에 안 됐군요. 시범 운영을 좀 길게 한 탓도 있고요. 네. 네. 처음에 저희 집 앞에서 제가 자취하던 집 앞에서 대여소로 공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운영하려나. 왜냐면 우리는 그 공공 대여 자전거의 말로를 많이 봤잖아요. 네. 브레이크가 안 되거나 안장이 없거나.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나 싶었는데 잘 살펴보니까 매일 밤마다 트럭이 와가지고 자전거를 싣고 가고 또 놓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거 돈 되게 많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사람이 내리는 곳에 많은데 자전거가 몰려 있잖아요. 거기 있는 걸 또 밤새 분배도 시켜놓고 네, 수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따릉이는 현재 서울시의 공유 정책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단점,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면은 이용자의 50% 이상이 20대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이 사무실에서 유일하게 따릉이를 자주 빌리는 인간인데. 아니 자기 봐서 자전거 그렇게 비싸고 쓰면서 따릉이 왜 빌려요? 제 자전거 안 비싸요. 아, 알았어요. 따릉이가 더 비싼가? 아무튼 네. 여기서 신길역까지 가는데 가끔 타요. 타고 싶을 때. 아 그렇구나. 여기서 저 지하철역 저 예, 뭐니까. 예. 네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빌리기엔 되게 까다로워요. 네, 그런 문제는 이제 그 스마트폰을 이용한 요즘 안 쓰는 단어죠. 유비쿼터스. 그 이런 서비스의 문제는 결국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같이 늙으면서 해결될 문제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렇죠. 네. 네. 각 지자체마다 운영하고 있는 공공 자전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이름도 다 제각각이에요. 개인적으로 제일 이쁜 이름은 대전의 네. 자전거 이름인 것 같아요. 네. 타슈. 네, 멋져요. 멋져요. 이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보니까 제일 멋있는 이름은 제주도였어요. 어떤 거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 아니, 그 관광지가. 이 한국적 간지. 그저 금천구에 가면은 네.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해서 전기 자전거도 빌려줘요. 아 그래요? 네. 행정 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디테일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알려준 사례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사실 전 대표적인 것 같아요. 이 따릉이는. 그 어쨌든간에 이제 사람들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시그니처 정책들이 있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 폰트와 서울색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꽃다방 황토색. 네, 사람들 네. 머리에 가장 많이 남는 정책은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따릉이가 어쨌든 가장 많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옛날보다 확실히 홍보를 잘 못해요. 네. 예, 옛날 서울시는 TBS에서 그 땡오 했잖아요. 네네네. 예, 땡 치면 오늘 오세훈 시장이 뭐 했다고. 김정은처럼. 개도하고 다녔다고 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홍보를 잘 못하죠. 네. 서울시 히트작이기도 하고, 그동안 다른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러 번 이제 실수도 하면서 말아먹어도 봤던 그 버그들을 모아서 다시 집대성에서 해놓은 여러 번 재도전에서 성공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이거 얘기하면 생각나는 건 저는 100원 택시밖에 없어요. 네. 이게 이제 도시 사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죠. 네. 네. 버스가 안 가는 곳에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주는 택시를 지자체 수준에서 돈으로 운영하는.
그게 이제 실제로 버스 노선을 까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고 하죠. 네. 그랬다가 이게 이제 노인들끼리 선순환이 되는 거죠. 카풀도 하고. 예. 100원 해도 카풀. 네. 지자체에 따라서 300원 받는 데도 있고 그런데 3명 타면은 400원 받고 이런 데도 있긴 있는데. 아니면은 이제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그 자주 갈 만한 공공기관. 도서관 뭐 가자. 어디 병원. 보통 읍내에 있고요. 그리고. 네. 네. 이 정도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거 이야기하면 이낙연 총리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는 기초 지자체가 이걸 다른 이름으로 먼저 하던 일입니다. 맞습니다. 거의 같은 모델이에요. 네. 그걸 모델 삼아서 이낙연 도지사가 전남 전체로 확대를 시킨 거고 실제로는 두 개를 원류로 보는데 먼저 했던 거는 복기왕 아산시장 당시 아산시가 맞는 것 같고요. 이 사람은 공직을 여루당의 탄도리로 시작했습니다. 17대 때 국회의원. 그리고 서천에 그 나소열 전 군수 삼선을 하고 지금은 청와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꼬마 민주당 출신입니다. 그 노무현 계열로 치면 거의 원조입니다. 이 지금 그 백원 택시와 관련된 백원 택시 정책과 관련된 지자체를 운영했던 사람들 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정가에서 지금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따르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있나요? 아,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네. 자전거는 차도로 달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대요? 깜짝 놀랐어요. 네. 전 잘 몰랐어요. 가장 바깥쪽 차선이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길이고요. 네.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그리고 이제 좌회전 같은 거 하실 때는 수신호를 하셔야 됩니다. 아, 진짜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전거 수신호 어떻게 할까요? 깜빡이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진짜요? 네. 그렇게 주먹을 깜빡깜빡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요? 이쪽으로 들면은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막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심장에 뭐가 있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야. 아, 그럼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2015년 10월 12일 교육부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 교과서를 올바른 역사 교과서로 명명했습니다. 자, 따릉이가 2년밖에 안 된 것도 신기한데 이게 2년밖에 안 된 건 더 신기해요. 네. 이때 네. 국민들이 올바르다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보수 언론 기사들을 몇 개 찾아보았는데요. 2016년 10월 16일 조선일보 좌편향 교과서 전체 한국사 교과서 매출 90% 독식. 아하. 그리고 2015년 10월 15일 연합뉴스 출판사별 현대사 편향성 대해부 북한의 관대. 아, 네. 2015년 10월 15일 중앙일보 중립 교과서 내놔도 편향 교육된 소용 없어 교사에 달렸다. 네. 그래요. 한참 15년에 그 알실 할 때만 해도 허구한 날 하다가 이제 쏙 들어가서 제가 얘기 안 하는 얘기가 있긴 있었네요. 참 그 북한 편향의 정권이었다고. 그 가장 유권자로서 두려운 게 그거였거든요. 내가 찍은 저 내가 안 찍으려고 했던 사람 되놓으니까 제일 무서웠던 게 너무 북한이랑 닮아가니까 이 나라가. 네. 네. 그거 피했다는 것만으로도 참 만족이에요 저는. 그래요. 2년 전이었네요 겨우. 네. 네. 뭐 또 있습니까? 너무 요즘 얘기만 있네요. 1917년입니다. 17년. 그래도 시카고 컵스 월드 시리즈 우승보다는 늦었네요. 그러니까 시카고 컵스의 그 다음 월드 시리즈 우승을 100년 앞둔 시점이었네요. 네. 네. 아, 그러네. 99년 앞둔 시점이었어요. 네. 1917년 10월 15일 물랑루즈의 댄서이자 독일과 프랑스의 이중 스파이였던 마타하리가 총살당했습니다. 지금은 옥주현 씨가 주로 맡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직 총살당 같지 않아요? IBC인가요? 네. 아, 총살은 맨날 당하시겠구나. 그렇겠죠, 네. 이분은 물랑루즈의 댄서였고요. 그리고 상류층 사교계의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독일에서 거금을 약속하고 스파이로 기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평가는 별 정보를 빼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자 다시 은밀하게 접근해서 독일과의 이중 스파이를 제안을 했고 이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제 독일의 방첩단장을 미인계로 유혹하라는 임무를 주었는데 네. 이걸 또 독일이 눈치를 챘어요. 음흠. 이렇게 서로 잘 눈치채면서 스파이를 왜 썼을까요? 스파이 괴롭히려고. 그래서 프랑스가 해독할 수 있도록 일부러 마타하리가 사실 독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정보를 흘렸습니다. 이번엔 프랑스가 속았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마타하리가 체포가 되었고 반역죄로 총살당했습니다. 네. 이걸 알고 뮤지컬을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이걸 알고 서프라이즈를 보셔도 재밌습니다. 근데 이걸 알고 영화를 보시면 재미없어요. 네, 영화가 재미없어요. 영화는 아주 재미없어요. 일본의 마타하리라고 불렸던 인물이 있는데요.
가와시마 요시코라고 일본과 중국 사이의 이중 간첩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사형이 됐다 아니다 딴 사람이다 이런 말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에 쌓여 있어요. 근데 진짜 마타하리는 취재진도 너무 많이 들러붙었고 네. 이 잡혀 들어간 다음부터 사형 당일에도 밀착 취재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워낙 스타였으니까요. 그래서 사형 당했다는 게 분명한데 저는 옛날에 이제 20대 초반에 이런 기사들을 그 해외 기사들 이런 옛날 취재 기사 읽는 취미가 있었어가지고 보다가 우와 그런 얘기는 처음 봤거든요. 그 현대의 사람 얘기 중에서는 사형 당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나가기 전에 했다는 그 한마디가 준비됐다 였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뭐 그냥 윤색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기자가 다 듣고 쓴 거잖아요. 옆에서. 네.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그 총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눈 가리개를 주는데 그걸 거부했다라고 해요. 유명한 얘기죠. 예. 네. 했다는 말이 참 그거 꼭 써야 되냐. 그리고 마지막까지 쏘는 사람들 쳐다보고 있었다. 네. 라는, 야, 참. 스파이는 아무나 못하나 봐요. 스파이를 잘하진 못했어요. 그니까요. 그,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일하는 직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예. 국정원도 그렇겠죠. 아, 예. 이런 옛날 10월 둘째 주에 있던 얘기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윤세민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 영어. Perfect 25.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네, 여기까지가 노벨 위크 직후에 보내드린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한국으로 아마 돌아올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한국으로 돌아오나요? 가만 있자, 다음 주에 이거 보더라. 아니에요. 다음 주는 매우 한국적인 얘기죠. 아, 한국적인 이야기군요. 네. 네. 외국에서 들어왔으나 아주 아주 한국적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축구요? 아. 너무 무서운 데는 안 가잖아요, 또 우리가. 무서운 얘기 많이 하지만. 가장 한국적으로 생긴 가비와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성갑이 나온다는 거를 그 예고하는 건 자살행위인데요. 그 하실 입장에서. 아니요, 팬 많으세요. 유피님이 없인 여기는 거지 팬 굉장히 많으세요. 홍성갑 팬 있으면 인중해주세요. 홍성갑 제외. 그리고 홍성갑은 그런 거를...